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여러분은 강추위에 시동 잘 걸리십니까? 지난번 영상에서 그리고 오토라인 모두의 리뷰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열 플러그가 손상이 된 차들은 아마 시동을 원활하게 걸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 렉스턴 스포츠도 두 번 만에 시동이 걸렸으니까요. 기능적인 단은 하나는 예열 플러그 문제입니다. 제가 운행하는 환경이 지난 19년도의 겨울 같은 경우는 워낙 따뜻해서 시동성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지만 올해 겨울이 오면 분명히 예열 플러그 관련 시동 불량이 생길 수 있다는 약간 불안함이 느껴집니다. 디젤은 인화점이 40도에서 70도 수준으로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휘발유보다 불이 잘 안 붙는다는 뜻이에요. 겨울 같은 때는 아무래도 디젤의 이 같은 특징 때문에 강제로 첫 번째 불꽃을 튀기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이 예열 플러그입니다. 디젤은 연료 내에 섬유된 파라핀이라는 성분 때문에 기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파라핀이 뻑뻑하게 굳어지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디젤차 튜닝하고 하다 보면은 연료 필터 부분을 따뜻하게 히팅해주는 장치를 달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불 잘 붙더라고요. 예열 플러그 같은 강추위에 안전을 위해 운행을 자제하는 게 당연하지만 어쩔 수 없이 추운 날 차를 운행해야 할 때 디젤은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가 간혹 있는데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예열 플러그 문제입니다. 제 차량은 1년차 자동차 검사 때 예열 플러그 에러 표기가 되었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차를 구매한 이후 19년 겨울은 그냥 눈 한 번 없이 지나가 버렸고 더욱이 날이 안 추웠으니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2년차 자동차 검사에도 예열 플러그의 에러 경고를 언급하는 겁니다. 2021년 첫 한파와 폭설이 몰려와 오늘은 영하 16도, 체감온도 영하 20도라는데 시동이 한 방에 걸리지 못하고 두 번에 끼룩되며 힘겹게 걸렸습니다. 압축 착화 방식으로 시동이 걸리는 디젤 차량은 실린더 내부의 온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돼지꼬리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예열 플러그로 온도를 올려주고 둘째는 배터리로 시동 모터를 돌려줘 시동을 걸게 되는데 예전에 키 방식의 차량은 예열 플러그가 시원치 않을 때 키를 오프했다가 ACC로 두세 번 정도 돌려서 점화가 될 수 있게 강제로 온도를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차량들이 대부분 스마트 버튼 시동으로 되면서 평상시 시동은 편리해졌지만 이런 걸 제어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은 채로도 자동으로 강제 시동을 하다 보니까 추워서 뻑뻑해진 엔진 오일의 점도와 엔진 실린더 내부에 적정하지 않은 온도의 조합으로 시동은 걸리지 않고 배터리만 크게 소모하면서 시동 모터를 작동시키게 되죠. 물론 컨디션이 좋은 배터리라면 큰 전력 공급이 필수인 예열 플러그와 시동 모터를 여러 번 시도해서라도 시동을 걸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고 여러 번 시도만 하다 끊는다면 젖은 라이터가 불이 붙지 않는 것처럼 내부에 과다한 연료의 공급으로 정상적인 연료 비율을 가져가지 못해 시동이 어렵게 되고 배터리 방전까지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악조건에서는 긴급 출동도 몇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운전자가 판단했을 때 가능한 한 최소한의 시동 횟수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동을 걸 수 있는 확률을 높이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로 두세 번 예열 플러그를 작동시키는 수동적 방법을 스마트 버튼 시동에 적용하는 것인데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보자면 차량의 스마트 버튼 시동은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걸 수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 키가 실내에 있는가? 둘째,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가? 셋째, 기어가 파킹에 놓여 있는가? 넷째, 예열이 완료되었는가? 이렇게 확인이 된다면 시동 모터를 동작시키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동작이 된다면 우리가 알듯이 원활하게 시동이 걸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체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겨울 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대부분 완벽한 조건이라 가정하고 엔진 실린더 내부 공기를 데우는 작업을 충분히 시켜주자는 겁니다. 예열 플러그가 동작하지 않는다면 온도가 맞지 않아 불꽃이 튀지 않기 때문이죠. 먼저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서 시동을 걸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시동 조건 중 하나가 빠져있는 상태가 되어 차량은 시동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예열만 하고 시동 모터는 돌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아주 추운 날씨이고 예열 플러그가 시원치 않다면 첫 번째 시도에서 예열 플러그가 꺼지기까지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될 겁니다. 한여름엔 구경도 하기 힘들었던 돼지꼬리가 한 5초에서 길게는 15초가량 들어와 있겠죠.
이 돼지꼬리가 사라지고 이번엔 정상적인 시동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돼지꼬리는 첫 번째 시도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꺼지게 되는데 빠르게 꺼진다는 것은 내부 공기의 온도가 충분하다는 이야기가 되고 바로 직전에 시도하면서 이미 한번 열을 올려주었기 때문에 두 번째 시도에서는 빠르게 꺼지며 시동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은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극한의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서너 번 시동 시도에 실패 시 배터리 방전이 되기 때문인데 어쩔 수 없지만 이럴 땐 긴급출동을 불러야 합니다. 아마 이 정도라면 대부분 이미 운전자들은 자신의 차량의 배터리에 대해 교체 시기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거나 이번 일로 인해 배터리 교체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게 된 것일 겁니다. 운전자라면 일일이 배터리의 컨디션을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배터리를 교체하면 되는 거고 만약 이 모든 조건에서도 매번 시동이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서 차량의 점검을 하고 엔진오일의 점도를 일시적으로 바꿔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렉스턴 스포츠는 예열 플러그의 교체 시 전체 교체를 권장하고 있고 개당 교체 비용은 공인 포함 33,000원이며 2200cc 엔진은 두 개가 고장났을 경우 돼지꼬리가 계속 표기되고 구형 엔진인 2000cc 엔진은 하나만 고장나도 에러가 표기된다고 합니다. 렉스턴 스포츠 또는 G4 렉스턴 타시는 분들은 돼지꼬리가 표기되면 두 개가 고장났다고 생각하고 교체하시는 게 다른 부품들의 연계 고장으로 인해 추가 지출을 막는 방법 중 하나일 듯 합니다. 다른 구동이라고 눈길에서 완벽하다고 볼 수 없고 언덕 같은 곳은 어느 이동수단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니 항상 무리한 주행은 하지 마시고 안전한 주행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셔서 앞으로 100만 구독자, 아니 100만 그루의 유리나무를 심는 그날까지 함께 했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